배현진 씨 아시죠? 응, 그 아나운서 됐다가 국회의원 된 친구? 네네. 저랑 동갑입니다. 아, 우리 돼지띠냐? 네, 돼지예요. 1983년 11월 6일인데 이분이 향후 좀 어떻게 될 것인지, 거취라든지 이제 좀 미래가 좀 탄탄대로로 가는지. 선택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. 선택을.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의힘을 당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잘 풀린 케이스거든. 근데 요번에도 선택을 좀 잘하라고 하고 싶은 게,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정권을 잡았으면은 거기에서도 어느 쪽으로 선을 잡느냐가 중요하겠지.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배현진 씨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, 나는 그 친구도 무당으로 보거든. 나는 이게 무당이라고 해서 이런 신은 이게 아니라 약간 배현진 씨가 아니, 그러니까 그 이걸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게, 그 친구도 왜냐면 직감이랑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, 뛰어나거든. 근데 그 친구가 못 보는 게 선무당인 거지 자기 거를 꼭 못 봐, 선무당이라서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선택을 잘하라는 게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자기한테 줄 거를 갖다가 많이 해요. 자기한테 위치적으로 뭐 어떻게 너를 해주겠다 이렇게 많은 걸 해주겠다는 사람들보다 이것만큼을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그냥 그런 선택을 좀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어. 이건 뭐냐면은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또 이슈가 될 거고 많이 시끄러울 거야. 근데 그 친구는 돼지띠라면은 내년부터 참 좋게 보거든. 네. 그러니까 지금의 뭐 그 국민의힘에 당해서 뭐 이 정도 위치라면은 내년은 좀 승부, 내년부터는 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급이 될 거니까 나쁘지 않지. 더 올라갈 수 있다. 근데 이왕이면은 내가 그 전에 자네가 얘기해가지고 그 입이 촉세고 마누라 자리가 정말 좋은 분 계셨거든. 그분하고는 인연 안 잡았으면 좋겠어. 같은 당 소속이겠지만. 장재현 씨요? 네. 그 양반하고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장재현 씨. 그분 네. 반대되는 양반하고 인연을 잡았으면 좋겠어. 아, 그러니까 장재현 씨하고는 손잡지 마라. 왜냐면 그분 그때 연세가 그 양반이 지금 뭐야 뱀띠인가 그랬던 걸로 내가 알고. 두 분 궁합이 어때요, 배현진 씨? 정말로 안 맞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지. 아, 정말로 안 맞으니까. 그리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. 근데 정말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. 너 아까 이름 그냥 이야기해줘도 되는데 왜 이야기 안 하셨어요? 누구? 장재현 씨. 아, 또 뭐 굳이 또 그 얘기하냐. 일단 알겠습니다.